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래도 결혼하면 남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구애하고 결혼하려 하는 것이겠죠? 라는 망상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남자분이 이런 댓글 단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달았습니다. 본인 희망이겠죠? 본인 희망. 희망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간다고요? 근데 본인한테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왜 자꾸 있잖아요? 소설을 쓰려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소설을. 아, 그래서 K-드라마가 그 모양인가?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게 뭔가 되는 것 마냥.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그런 사람을 거르게 되고. 결국 본인들은 짝을 못 찾게 되고. 아, 결혼하면 더 이익이 된다고요? 이상하다. 결혼을 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여잔데?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손해보지 않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대한민국 결혼제도상,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지불하죠? 남자가 더 지불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있을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집이 비싸야 혼수가 비싸요. 혼수는 사실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 근데, 집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도 많이. 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갈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빌라도 갈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잖아. 근데 결혼하면 아파트 살수 있잖아요. 그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 그리고 결혼하면 넓은 집에 에어컨도 달려 있고 냉장고도 포도에다가 양문형 포도 냉장고에다가 화장실도 두 개야. 드레스룸도 있어. 내가 혼자 살면 그런 거 꿈도 못 꾸는데. 그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입니까? 그 이혼하면 또 재산 분할할 때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건 없지만 반반도 할수 있잖아요. 난 혼수만 하고 왔는데. 그 누가 이득이죠? 계산 못 하죠. 이래서 여자분들이 문과생이 많은 건가? 수포자가 많은 건가요? 수학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이득이 되는 건 계산을 못 하시네요. 이득이 맞는데. 죄송한데 거짓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던가. 이렇게 티나게 거짓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왜 자꾸 결혼시장에 나오시나요? 나이 먹고. 나이 먹고 혼자 살면 되잖아. 아니, 젊었을 때 결혼 안 하고 살 거라고 하신 분 나이 먹어도 똑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왜요? 나이 먹어서 불안하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젊었을 때 결혼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 변하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마인드를 유지하십시오. 왜 변합니까?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남들이 연애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여자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남자가 연애에서 적극적일 수 있어도, 결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수 없어요. 결혼은 남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근데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여자란 동물이 굉장히 자기가 이득이 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계산을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득을 볼수 있으면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더 이득이 되면 여자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득이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이나 당하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여자 많아요. 5년 전 여성 상체와 지상파 방송에서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 라며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이 먹혀서 주변 여자들이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딸 부모는 왜 손해인 결혼을 못 시켜 안달이죠. 우리 회사
35살 먹은 노처녀도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하는 사람 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개인 실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약간 좀 방어기제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결혼을 못하니까. 보통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정말 결혼할 만한 여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못하니까, 남들이 안 봐주니까 결혼하는 여자가 손해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하는 것뿐이다. 난 비혼주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 남자들이 추파도 안 던져. 여자를 안 봐.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남자들이 본인 같은 사람하고 만나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죠. 오히려 이런 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아서 걸러줄 수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얘기한 여자분들 중에 정말 매력적이고, 아, 이 여자 사귀고 싶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못 사귀니까. 짝이 없으니까. 본인이 별 볼일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여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해. 아니,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예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봤냐고.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정신 승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할, 아니, 근데,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못한 사람 못해. 여러분은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이 결혼을 할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고, 여자도 능력이 없거나 별볼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 남자들은 결혼하면 남자가 손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자분은 왜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죠? 안 물어봤습니다. 팩트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당신들이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인지 이득인지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하고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왜 자꾸 이런 데 관심을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어차피 본인 같은 사람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결혼하면 손해인지 이득인지. 신경 안 쓴다니까? 안 물어봤어요. 제발, 안 물어봤으면 굳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설명하지 마세요. 안 궁금하니까. 선동이 먹혀서 주변 여자들이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거? 멀쩡한 사람이 없어. 어차피 저런 사람은 결혼 못할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애초에 본인들이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결혼 못한 여자면 별로 예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 여자가 손해라고 하든 이득이든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린 신경 안 써요. 내 여자도 아닌데. 꼭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자랑스럽게? 꼭 알아달라는 듯이. 관종도 아니고. 그런데 딸 부모는 왜 손해인 결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죠? 손해가 아니니까.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손해가 아니니까. 이득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딸 부모님들 중에 시집 못간 딸을 두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딸을 못 보내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시키면 그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럼 이득이 맞죠. 왜냐면 딸이 나이 먹고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에 부모를 챙겨준다거나 도움이 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란 말이에요, 짐. 이제 다 키웠고 오히려 나이 먹었고 이제 좀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딸이 출가 못하고 집에 같이 살아요. 거기다 앞가림 가지 못해.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식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세금도 더 많이 되고 돈도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의 행복을 빈다기보다는 누가 이 딸, 이 짐덩어리를 누가 좀 치워줄 사람, 이 재고를 처리해줄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결혼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손해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딸이 결혼 못해서 딸 부모가 직접 나서는 그런 결혼 자리는
잘 성사되기 힘들다는 거죠. 오빠를 들은 분들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결혼 같은 경우에. 왜냐, 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회사 35살 보고 노처녀도 결혼 여자가 선이라고 하네요. 왜 노처녀인지 알것 같습니다. 예. 네. 본인이 결혼 여자가 선혜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결혼 여자가 선혜라고 하면서 왜 자꾸 기웃거리시나요? 그리고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여자 선혜라고 했지 본인 여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닌데 무슨 여자 선혜죠? 여자 역할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사람 맞지도 못하고 설령 결혼한다고 한들 자녀를 가지기도 힘들 텐데 뭐가 손해라는 거죠? 어차피 여자 역할을 하지도 못하잖아. 여자 역할을 해야 뭐 손해인지 아닌지 알거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손해 여부를 따집니까? 앞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상 여자분들은 굳이 뭐안 물어봤는데 자기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는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십니까? 안 물어봤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본인한테.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누구랑 만나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고 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 본인이 여자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왜저 사람이 결혼 못 하는지 압니다. 왜저 사람이 앞으로도 결혼 못할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혼주의자인지, 결혼 여자가 손해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 살든가. 그리고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나이 먹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내 먹이 살려준 사람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초심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결혼 못 하시는 분들 차라리 저렇게라도 맘먹어요. 결혼 여자가 손해다. 근데 이 한마디는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결혼 여자가 손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 이미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여자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